안녕하세요. 심즈코 유저 여러분, 지지입니다.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물건 자유값을 회전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.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. 똑같이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데 마우스의 커서 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도 바뀌었습니다. 단축키 Ctrl Alt 탭을 눌러서 카메라 모드를 변경시킨 겁니다. 심즈 게임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요, 심즈3라고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요것이 이젠 단축키 Ctrl Alt 탭이 되겠습니다. 물체의 자유각도 회전은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, 체크를 해주셔야지 물체를 자유롭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. 해지되어 있죠? Ctrl Alt 탭 누르기! 짜잔! 선택이 되어 있죠? 심즈3 카메라 모드로 하면은 제자리에서 카메라 회전이 되고 물체에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. 자유각도로 말이죠. 물체를 클릭 후 Alt를 누른 후 마우스 왼쪽 키로 드래그를 하시면 회전이 됩니다. 야다다다. 벤치로 심 괴롭히기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